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되면 마지막 날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해봐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 입구에 있는 스타풀장. 풀장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워터파크 정도. 제가 그때 초등학교 초등 일부 남자반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가 초등 일부 여자반을 맡고 있었어요. 규창이라는 친구는 수영을 되게 잘해요. 막 그런 소리 나서 이렇게 다 쳐다보니까 내 친구 규창이가 다이빙을 하고 딱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행했던 유행어가 여러분 영화배우 이덕화 씨 아시죠? 이분이 그 못 풀어버리면서 부탁해요. 이게 굉장히 유행어였거든요. 목사님 사모님까지 다 손을 딱 내밀고 다이빙 때에 서 있는 규창이한테 하는 거예요. 이규창 선생님 부탁해요. 이 친구가 딱 폼을 잡더니 다이빙 가서 멋지게 다이빙을 맨 마지막 그만 남았죠. 올라가 봤더니 밑에서는 별로 안 높아 봤는데 그 다이빙대에 올라갔더니 굉장히 높아 보이고 다리가 저절로 후덕후덕 막 떨려요. 못 뛰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친구 규창이가 저한테 딱 가다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산바라고 일단 푹 뛰어들고 꼭 들어가거든.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면 발 같은 데가 바닥에 딱 닿는 느낌 들 거야.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발에 딱 닿는 바닥에 닿는 그 순간에 발도 손도 막 내쳐 밑으로. 그러면 금방 올라와. 그 얘기를 하고 계속 밑에서는 부탁해요 올라가고 뱅뱅 하고 들어갔어요. 쭉 내려가는데 이 물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그런 소리가 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발의 느낌이 닿는 느낌이 오더라고. 그때 발락을 탁 치고 손도 밑으로 나고 발도 밑으로 가서 막 밑으로 그대로 이제 올라갔는데 물 밖으로 팍 나왔을 때 제가 한 첫 마디 살았다. 저의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당하고 있는 이 수모가 제발 바닥이기를 원한다.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좋은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단위선교회의 휴거설은 방송 3사가 줄기할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있었어요. 자정이 될 때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로 휴가 된다 난리를 피웠잖아요. 근데 올라갔습니까?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신자가 양상되는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거 소동이 이때 해프닝으로 끝났을 때 한국교회가 휴거 해프닝을 바닥으로 받아들이고 했다면은 지금 이 상황은 안 됐어요. 한국교회가 휴거 해프닝을 바닥으로 받아들이고 말뿐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쳤다면, 저 같은 목사가 몸소 실천하였다면, 휴거 해프닝이 지난 28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 담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상 속의 교회로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니 더 심하게 그 이후에는 더 심하게 외적 성장과 붕이라는 데에 한국교회가 온 정신이 팔려서 그러다 보니 외국 복음을 가르치게 됐어요. 주님의 제자된 삶보다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은연중에 가르쳤다는 주님께서 몸소 보이고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섬김, 희생, 용성, 포효, 관용보다는 물질 축복받는 법을 하여 교인들에게 욕망과 탐욕을 계속해서 부추겼던 게 저 같은 목사들이 한 일이라고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지탄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제자된 삶을 포기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한국교회가 바닥을 쳤다면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올라갈 때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에는 남겨두고 버려두고 갈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더 많게, 더 크게, 더 높게 이러한 욕망을 버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 더 많게, 더 크게, 더 높게라는 탐욕을 남겨두고 바닥에서 남겨두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 다시 한국교회는 희망이 보이는 거야.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때에는 탐욕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 용서, 관용 이것을 발식과 몸짓 삼아서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제가 교회 학교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과 애들이 저를 이렇게 하면서 부탁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처럼 다가왔어. 부탁해요. 내가 제발 부탁한다. 제발 너희들부터 제자의 삶을 목사인 저부터 실천하고 제자의 삶을 교인들에게 가르친다면 한국교회는 지금의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자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아프고 마음을 찢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부터 지금부터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를 살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마땅한 우리의 행실일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리고 남겨둬야 더 크게, 더 높게, 더 크게 이것을 남겨두고 버리고 이제 올라가야죠. 그리고 이 사랑, 환영, 섬김, 희생, 용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날려나간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 새순이 돋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소망합니다.